자, 여기 앉아봐. 응? 앉아봐. 아니, 그래. 이런데 오늘따라 뭐 이제 말쑥하다? 어? 지금 고맙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또 깔끔한 모습은 어째 어떻게 또 처음 보네? 죄송한데. 어? 눈썹 많이 잘하셨습니까? 그래, 언제야? 눈썹 잘하고 이제 이래서. 응? 아니, 형님. 김봉준 새끼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아, 그 새끼도 같이 왔어? 예. 아, 그 쌍나무 새끼 빨리 일로 오라 그래. 걔 새끼 어디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이 새끼가 싹바가지 없이 씨. 야. 올 때 좀 의자 하나 좀 갖고 들어와 그래. 야. 새끼가 그냥 어디 씨. 아. 야, 밖에서 요 의자 식탁 의자 하나만 같이 갖고 들어와. 예, 알겠습니다. 아, 조금 내 저거 좀 불편하다. 뭐 자꾸 그 얘기만 하면은 좀 솔직히 좀 말문이 막히고 목말로 너도 뭐 막 그런 좀 아킬레스 건이 좀 있긴 있잖아. 예. 자꾸 그것만 그렇게 막 끄집어서 그렇게 사람을 갖다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 그 안 질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일로 옆으로 앉아. 네가 중간에 좀 아이다. 봉준이 일로 와라 이 새끼도. 아, 반갑습니다. 오고 그랬으면은 임마 딱 바로 인사를 하고 그래야지. 세상. 어? 예. 좀만 더 옆으로 와. 예. 요즘 아니, 킹봉준이다, 그래서 요즘 참 웃기지도 않아. 아, 전 가만히 있었는데 형님이 죽은 겁니다. 어? 전 가만히 있었는데. 이 새끼가 아니 근데 야 철구야 네. 막말로 따지고 보면은 이 새끼 뭐 예전에 뭐 우리 처음에 우리 어디서 만났었더라? 어디서 만났었죠? 예전에 뭐 그 최근 뭐 어떻게 그 좀 그 순천에서 한번 봤었나? 아 예, 예. 그때 어디 이 새끼 눈도 못 마주치던 놈이 이제 어디 어? 어? 킹봉 아무리 뭐 방송에서 뭐하고 잘 따지만 임마 실제로 그러면 안 돼 어? 근데 오늘 좀 지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안 되겠다. 어? 아, 안 되겠어, 씨발. 어? 공주지 마. 브라운 붙여봐라, 이 새끼야. 어? 예. 아, 이게 내가 좀 생각하고 이제 했던 게 이제 이런 게 아닌데, 어? 철구 한 대, 한 대 태워? 괜찮아? 어? 브라보 보여보세요. 아니, 이 새끼가! 아니, 웃어? 아, 죄송합니다. 웃어, 임마! 이 새끼가 똥을 좀 못 가리네, 이거? 어, 간만에. 아니, 만나서 거의 처음 방송하는 거잖아? 어? 끝났습니다. 아니, 이 새끼가 아주 이거, 어? 봉준아. 예. 뭐 요즘 뭐 이렇게 좀 갑자기 좀 크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아니 갑자기 큰 게 아니라 좀 가만히 있었는데 형. 괜히 이렇게 하고 좀 나대고 그러면 안 돼. 임마 형이 뭐 씨발 아무리 뭐 한다고 해서 임마 근데 임마 지코는 지코야 알잖아 임마. 아, 아니 예전에 이 새끼 뭐 예전에 보면은 좀 형한테 쪽지도 보내지 않았냐? 응? 제가요? 아니. 뭐 형님 뭐 좀 약간 존경합니다 뭐 합니다 아우 형님 어떻게 뭐 조금 어떻게 합방 한번 뭐 좀 뭐 그렇게 해서 이 새끼 나한테도 예전에 쪽진가 한두 번인가 좀 보내든가 그랬어 근데 그때 이 사람 취급 안 했지 그 당시 뭐 한다고 해서 아니 여러분들 이거 주작이 아니라요 예전에 이 새끼 뭐 피파 방송 뭐 조금 한다고 이제 좀 간죽 이제 좀 되고 이제 되면서 좀 피파 조금 이제 형님한테 이제 좀 배우고 싶습니다 좀 약간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들 아 진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좀 다른 거는 이제 좀 모르겠지만 이게 아프리카야 방송에도 이게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선이 있고 여러분들 다 이런 거라 괜히 재방송 와서 뭐 킹봉준이다 뭐다 이제 좀 그런 것 좀 어설프게 뭐 좀 하지 마세요 예? 상당히 좀 불쾌하는 거 이거 형 방송 와서 임마 그 시바 봉박이들 이거 실수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 똑바로 시켜주세요 좀 이게 가오려서 어?
아이, 철구야. 내 좀 어디 앞에서는 좀 약간 그렇긴 한데, 봉준이 앞에서는, 어? 예. 어. 좀 봉준이 이 새끼 좀 약간 잡고 가야지. 요즘 좀 약간 시건방져. 어? 그래서 내가 임마, 요번에 그 펜션 방송하고 할 때도, 니 좀 내가 좀 사람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 어? 근데 형님이 사람이 아니, 아, 이 새끼. 이 새끼가 아, 지금 장난인 줄 알아, 이게 자꾸, 이씨. 어? 아니, 근데 이 새끼 진짜 많이 컸네. 어? 진짜 많이 컸어. 야, 어, 철구야. 예? 막말로 따지고 보면은 얘도 뭐 얼마 전까지만 했더라도, 거진 뭐, 엄삼룡, 이기광 뭐 한 그 정도, 어? 그 정도 위치 아니었어? 어? 예. 맞잖아. 네. 맞잖아. 네. 마, 네. 입으로 얘기해봐, 마. 네. 어. 요즘 어쩌다가 이제 운 좋게 이제 이렇게, 응? 응. 그래서, 스타도 또 좋다 못하잖아, 철구 너에 비해서도.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아이고, 마, 이 새끼. 아니, 근데 좀 솔직히, 내가 이제, 나도 이제 좀 BJ다 보니까 인방계를 이제 요걸로 이제 좀 가끔 봐. 가끔이 아니라, 어? 아니, 형 말하는데 이 새끼야, 이게 자꾸, 이씨. 근데 볼 때마다 어쩌다가 그냥 사진이 이 새끼 그 딱 쳐 자는 사진이지. 어? 얼굴만 그 돼지 새끼만처럼 막 이러고 나와갖고 얼굴만 확대돼서 나온 사진. 와, 그 사진 볼 때마다 존나 불쾌해. 어? 아니 그런 사진 좀 돌아다니게 좀 하지 마. 아니 존나 너도 그것도 너도 인정하잖아, 그지? 형님, 근데 어? 꽃다발 육바산한테 받은 거라면서요. 아하, 그거는, 어? 어? 아니, 철구야, 갑자기 왜 그 얘기가 왜 나오냐? 어? 아니, 저 지혜한테 들었습니다. 저 그때 진짜, 형님 얼굴 처음으로 봐가지고, 그때 형님이 좀 불쌍히 쳐다보길래, 그때 진짜, 직구 형님이 날 걱정 많이 하는구나 했는데, 예, 오다발 사온 게 아니라, 육바산한테 얻어온 거. 아하, 그게, 그런, 그게,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자, 여러분들, 아무튼. 하나만 여쭤봐도 돼. 어, 물어봐. 형님이 모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왜 모기냐? 어? 너랑 나랑 같은 줄 알아, 임마? 어? 솔직히 철구가 이제 나한테 이제 뭐든지 이제 좀 컨텐츠 방송이나 뭐 하고 할 때 나한테 자문을 많이 구해. 어? 어? 아, 새끼 거 어디? 아. 어? 자문을 진짜 많이 구해. 어? 그래갖고 이제 뭐 하고 하면은 철구랑 나랑은 철구야. 막말로 우리 분들은. 서로 윈이라는 관계 아니냐? 어? 이쪽만 윈이죠. 어? 일단 두 명 대표 한번 빨아보십시오. 아니, 근데 말이야. 이제 이것도 요즘 이제 2016년 이제 방송의 화두가 어떻게 보면 흡혈의 시대야. 아, 어, 네. 네, 흡혈의 시대인데. 근데 이 핀을 빨더라도 누구처럼 대놓고 막 눈치 없이 이러고 빨면 안 돼. 아, 맞습니다. 어? 어, 진짜로 핀을 빨더라도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지능적으로 어? 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좀 어, 진짜 그래야지. 네가 어떻게 무슨 모기? 저는 탈주 모기입니다. 탈주 모기. 예. 탈주 모기가 왜 탈주 모기지? 제가 한번 탈주를 한번 했어가지고. 예. 같이 뭐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탈주를 했다고? 예. 탈주를 왜 했어? 그런 있습니다, 형님의 사연이 있습니다. 탈주를 하고 그러면 안 되지. 형님은 힘내지만 나는 뭐 무슨 당뇨모기 뭐 당뇨모기 아니면은 뭐 무슨 상액수모기 어? 예? 아니 당뇨모기랑 뭐 탈모모기 뭐 하고 하는데 우리는 몰라 솔직히 봉준이도 좀 억울하다고 난 생각할 것 같아. 아니 별로 안 억울한데. 본인은 이제 완전 목이다라고 해서 완전 아, 인정할 거야? 인정해야죠. 아, 아이 무슨 여러분들. 아이 근데 저는 좀 목이를 갖다가 저는 목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네, 뭐든지 이제 우리는 그게 같이 목의 하고. 특징입니다. 아무튼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어. 근데 니가 이제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시건방진 게 아 제가요? 어 요번에 뭐 이제 그거 많이 이제 좀 준비하고 해서 이제 좀 펜션 방송 이제 하고 하는데
그냥 철구랑 나랑 어찌 보면 다 준비한 거 그냥 어떻게 보면 너는 네가 진짜 목인 거지. 아, 예, 어? 맞습니다. 진짜 목이 이제 윙 하고 날다가 그냥 탁 내려앉은 격이잖아. 아,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거기서 모자라서 이제 나는 이제 그래도 뭐 역캠 두고 여비제이들 이제 내 짝꿍이 없으면 안 간다. 어?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치? 어?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 얘기해, 사실대로. 전 솔직히 말해서 1배속 홀로 들어오기 좀 싫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래도 약간 이제 경상도고 이제 하면은 좀 약간은 좀 보수 진영 좀 약간 그쪽이. 아니, 그런 거 아예 관심이 없고. 아, 네. 아 그러면 본인은 여기 그러면. 수장, 여기 부수장 있기 때문에. 어, 어, 절대! 아니 그러면은 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뭐 어떤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 너는 이제 그래도 만약에 뭐 1배다 뭐다 5유다 뭐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예예. 예, 예. 그러면 너는 뭐? 아 저는 뭐 일단은 1배는 아니고 예 저는 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배라고 이제 그것도 아니야. 아니 맞습니다. 어? 아유 기분이 난 1배충을 봤다 나는 가장 나는 어 진짜로 어 경멸해. 형님 아프리카만은 쓰레기들이 잘 나갑니다. 어, 아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어서 이제 그래서 뭐 여캠 뭐 BJ 뭐 이제 이렇게 몇 명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왜 그렇게 어 여자 뭐 아무나 한 명 있으면 될 것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뭐 아우 얘는 좀 와꾸가 좀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뭐 이쁜 여캠 아니면 뭐 안 간다고 해서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철구한테 부담감을 주고 아, 어? 아 형님 그 왜 그랬어? 아니 이게 어? 바로 정치질입니까? 이게 왜 정치질이야 이게 어? 아, 예. 일단 어. 예. 어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랬어 그거는? 형님 한마디 좀 들어도 됩니까? 어어 얘기해 아까 전에 공주가 오기 전에 직구새끼랑 엮이기 싫다 이간질입니다 근데 철구야 예? 그거는 너는 말도 안 되는 얘가 방송 이제 하면서 아, 좀, 지코 형님, 아, 너무 재밌다. 어? 너무 진짜 같이 방송하고 싶다. 지코 형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다. 형님. 그런 말을 갖다가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몇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에 발린 소리죠. 사탕 발린 소리죠. 이제. 그래도 아무튼 방송에서 한 적이 있죠? 예, 예. 예. 있는 사람인데? 아니, 아까 전에 내가... 오기 전에 매니저한테 지코를 다 내려. 하면서 지코를 다 삭제하고 웃기기 싫다고 했습니다. 아, 좀, 아니, 근데 철구가 좀 너무 감이 떨어졌다네.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죄송한데, 둘 다 감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 깜짝이야! 너한테는 그 중상무에 갔다가. 매니저한테 진짜, 진짜야? 삭제시켜달라 그러면서 지코랑 엮이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팬들이 엮이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오늘 방송 안 한다. 그래, 형님. 제가 이거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사실대로 얘기해봐. 이제 지코 형님 이제 가니까, 게시판에 가니까 제 팬분들이 또 이간질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제 게시판에 가니까 이간질이 돼 있어가지고 그 이간질 된 글을 제가 지워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또 이 사람이 또 이간질을 하네요. 아니,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 이제 좀 방송 이제 좀 하수인 게 게시판에 뭐 그런 이간질 뭐 그런 글들에 뭐 신경을 쓰고 그래? 어? 그건 맞잖아 철구야.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근데 이제 한기로 또 한기로 흘리는 그렇지. 그걸 갖다가 뭘 지우고 뭐하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소심한 거야 이 새끼는. 소심한 거야. 혈액형 뭐냐? 저 O형입니다. O형인데 이렇게 그 소심하고 이제 그러진 않는데 어? 그게 민심 아닙니까? 아 민심이라도 이제 그거 민심이랑 우리 철구랑 이제 나 같은 BJ 같은 경우엔 그래 저는 죄송한데 철구랑 나 같은 BJ는 아닌데 왜 계속 견주려고 합니까? 네네 그래도 이제 그게 말이 났다고 하면은 이제 그 뭐냐면은 철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심이야 이제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내가 이제 의도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뒤집을 수가 있어 어?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 아니 철구 안 되냐? 어? 아 네 그렇잖아 그럼 민심을 갖다가 그 BJ 역량이지 그런 거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여자 BJ를 갖다가 이제 힘들게 어?
이렇게 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모르는 게 많았지. 예. 어, 근데 요즘 조금 이제 듣기로는 이제 좀 약간 기분이 나쁜 게. 예, 맞습니다. 그 피파는 뭐 좀 약간 단안향이를 갖다가 이제 좀 마음에 좀 품고 있다. 어, 왜? 어? 안양이랑 뭐 있으십니까? 아, 그거는 아니지. 근데 좀 내가 그래도 좀 좋아하는 동생이고 좀 아끼는 동생이야. 어? 근데 왜 합방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형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형님? 아니 근데 왜 하필 그렇게 단안향이를 이제 이렇게 좀 어? 좋아하고 이제 왜 그러냐? 그 이유가 궁금해서. 아, 그냥 응? 안양이가 이제 예쁘고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왜 계속 아하, 그런 거 이제 뭐하고 하려면은 임마 형한테 어떻게 먼저 해서 이제 이렇게 좀 허락을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 새끼가 웃어? 어? 응, 걔 인마 내 또 친동생 같은 동생이야. 어? 좀 약간 좀 아이큐가 좀 불쾌하더라고. 어? 예. 어, 진짜로. 죄송한데 말한 거 좀 들은 형이 아직도 팝인 줄 근데 봉준아. 예. 형이 진짜 어? 이거만큼 확실히 형이 말할게. 예. 너 이때까지 진짜 일반 BJ로만 쭉 이렇게 왔어? 저는 순수혈통 일반 BJ. 너랑 나랑은 틀려. 너랑 예, 그쵸. 어? 예. 너 막말로 너 내 얘기 한번 해볼래? 어떤 어? 얘기? 너랑 나랑 누가 먼저 뱁이 되고 팝이 되나? 예. 형은 임마 다 이제 조만간 이제 잠시 이제 이렇게 아, 밑에 내려와서 이제 밑에 공기 이제 좀 잠깐 맞고 이제 이런 거지. 아, 또 해놨습니까? 이렇게? 뭘 해놔? 아니. 어? 새끼가 좀 위험한 말 하려고. 아, 형은 이제 임마 금방 이제 어? 딱 올라가고 아직도 팝이 위에 1비 아니냐 나는. 어? 새끼 어디 자기랑 나랑 뭐 씨발 요즘 뭐 킹봉준 킹봉준 한다고 해서 뭐 같이 써? 어떻게 이렇게 해서 묶어갈라 그래? 아, 네 맞습니다. 뭐 봉준이 애청자 몇 명이냐? 아 저는 아직 18만 명입니다. 누구야? 예? 학구방 아니냐? 진짜로? 어? 아니 근데 어 형님도 저한테 말할 클 났어. 그렇긴 한데 어? 18만이면은 거의 이제 까루 밑이야? 아? 까루 밑이야. 까루 형님. 아, 아니 그냥 아니 까루가 한 22만인가 20만 좀 넘어. 어? 예. 어. 아, 어디 그냥 애청자 18만은 이제 이런 게 어? 무슨 뭐 김봉준이고 뭐라고. 아니 근데 아니 솔직히 어 철구야 뭐 아프리카에서는 뭐 압도적인 이제 이런 뭐 대통령이고 이제 이런 거고. 50만 넘는 사람도 여러분들 한 열 손가락 뽑기 힘듭니다. 예? 형님도 이제 좀 부작 좀 그만하시고 사랑 좀 되십시오. 아니 며칠 전에 여자 한 주작 해가지고 그거 사람이 아니십니까? 상님. 그거는 절대 그 주작이 아니야. 뭐 어떤 뭐 길거리 헌디? 그 노배우님이랑 서배우님이랑 그러지 뭐? 아아 그거는 진짜 오리지널 그 진짜 그거야. 내가 이제 주작입니다. 너가 맨날 주작만 하고 하니까 이게 그게 어 주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난 진짜로 난 우리 부모님 뭐 무슨 어 너 항상 연지 걸잖아. 어? 부모님을 걸고 난 내 방송 며칠 전에 회장 들어온 회장님을 걸고도 난 절대 주작이 아니야. 어? 형님 옆에서 보니까 좀 대가리가 좀 많이 크시네요. 이 새끼가 이거 참 형이 무짜부쩍 아무리 방송이건 하지만 어? 이 새끼야 임마 철구가 임마 그러면 모를 줄 몰라도 이 새끼가 니가 어디 학구방 BJ가 감히 어? 메이저한테 어? 어? 즐겨찾기 임마 씨발에 그냥 18만 명이 어디 뭐 무슨 어? 학구방이지 아니 철구야 안 그래? 어? 예 맞습니다. 어디 요즘 뭐 잠깐 어? 무슨 킹봉준 한다고 해서 그게 나 어디 뭐 오래 갈 것 같아? 어? 건방지게 말이야 이씨 아 여러분들 아니 좀 솔직히 뭐 제 말이 틀립니까? 예? 어디 감히 이씨 어? 아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절대 대본 뭐 그런 거는 이제 절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번에 이제 좀 이제 펜션 가고 이제 뭐하고 하면은 다 어? 우리 이렇게 세 명의 케미를 갖다가 많이 이제 좀 기대하더라고. 어? 그잖아. 예, 어? 예. 봉준이 네가 봤을 때는 어떠냐? 편하게 얘기해. 괜찮아. 어 편하게. 저희 둘이 하는 게 제일 웃긴 것 같습니다. 철구야.
형이 진짜 뭐 냉정하게 물어봐. 어? 너 이제 이때까지 뭐 여러 사람 이제 합방하고 뭐하고 이제 좀 많이 했잖아. 응? 진짜로 이제 네가 봤을 때 누구랑 이제 이렇게 좀 합방하고 뭐 같이 방송했을 때 그래도 딱 가장 이제 최고의 케미라고 생각을 해. 응? 당연히 형님이죠. 봤지 이 새끼야. 어? 봤지? 시건방진 새끼 같으니라고. 어? 니가 아직 그래서 임마. 어? 어? 학공고야 아직. 어? 지금 자기가 뭐나 된다고 말이야. 어?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아요? 자기야. 에이 자기가 아무튼 어. 어 마음이 아무튼 그래. 그래서 일단 아니 뭐 근데 봉준이 좀 약간 좀 보드 좀 타나? 아 저는 완전 스키를 아예 못 타가지고. 형님은 좀 잘 타십니까? 백두산 스키 부대잖아. 백두산 스키 부대. 어? 우리는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국내에서는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이제 타고자 하는 이제 그런 스키 그런 슬로프가 없어. 응? 우리 거진 뭐 예전에 뭐 보면 백두산 이런 데서 거의 경사 한 60도 정도. 어? 어, 요 정도 돼야 이제 실례지만 공익 아니십니까? 공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새끼가 그냥. 아니 나 봐. 아니 앉아 있어 봐 임마. 새끼가 어떡하면 임마 그래. 어? 어 여러분들 아니 뭐 니는 뭐 어디 뭐 어? 어디 뭐 해병대? 아 예, 어? 해병대 나왔습니다. 나 하나 타봤어 임마? 어? 못 타봤습니다. 낙하산도 뭐 UDT 훈련이라고 알아? 해중 어? 그거 그거 어떻게 해중 폭파? 어? 모릅니다. 어디 이 새끼가 누구 앞에서 지금 어? 어 군대 얘기를 꺼내. 어? 아무튼 어? 요번에 이제 보면은 펜션 방송도 이제 좀 어? 니도 이제 좀 스키도 이제 좀 배우기도 배워야 되고 이번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키 배우고 할 때는 군대식으로 좀 빡세게 가야 돼? 형님 근데 군대 얘기가 나오니까 이 형님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아니 근데 말이야 좀 이런 말까지 하긴 뭐하지 철구가 만약에 군대 가더라도 뭐 거의 뭐 동사무소나 아니 뭐 아니 철구 아닌데 아니 뭐 철저히 가겠어 아이 나도 모르게 좀 이러긴 했지만 그래서 좀 그 민감한 자꾸 군대 얘기를 임마 왜 꺼내갖고 아 저희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어?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여기서 무슨 그 군대 얘기를 임마 어? 어 어떻게 보면 자기 얘기야 이 새끼 이거 아니 근데 그러면 넌 그럼 해병대에서 대체 뭘 했어? 어? 뭐 며칠 전에 뭐 어제 방송 보니까 뭐 보라카이가 가보니까 뭐 물도 못 들어간다 그랬다며 이 새끼 예 보라카이 가서 물도 못 들어간다 예, 수영은 아예 못해. 물을 무서워합니다. 아니, 그럼 해병대에서 너 대체 뭐 했어? 어? 아니, 어? 형님, 어? 어디나 어쩌길래 계속 저한테 군부심을 부르시는 겁니까? 이 새끼가 이거 베레모 못 봤어, 임마! 어?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대체 그 해병대에서 뭐 했는데, 너? 아, 전 통신병이었습니다, 형님. 통신병이라도 그래도 기초 그 해병대 그 아니 제가 듣기로는 행정병이라고 막 막 어 그런 건 받지 않았어? 아니 행정병 이런 거 들었는데 행정병 아니지 행정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임마 이거 그냥 어? 아 통신병이면은 조금 아 그래요 여러분들 괜히 뭐 철구 앞에서 뭐 군대 얘기하고 근데 존나 좋아한다 이 새끼 자꾸 어 철구 군대 얘기만 나와도 아니 근데 형 행정병이 뭔지는 알아? 아니 그런 걸 갖다 얘한테 자꾸 왜 물어봐 임마 눈치 없이 어? 그만하자고 하는데도 이 새끼가 계속 자꾸 완전 아까 뭐 지혜 뭐 무슨 자꾸 상남 얘기하듯이 자꾸 뭐 무슨 군대 얘기를 갖다가 그거 그렇게 임마 대화를 그렇게 이끌어가면 안 돼 자기 불리하다고 해서 아니 철구 안 그냥 어? 그 맞잖아. 뭐 지금 방송을 갖다 그렇게 남의 그 약점 잡고 이제 뭐하고 해서 이제 그러려고 그러나. 너 이 새끼야 뭐 어디 뭐 그럼 여기 만약에 철구가 아니라 최군이 있었어. 최군한테도 그럴 수 있어?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만약에 최군이 있었어. 와 역시 정치진
정치질이 이게 정치질인 것 같습니다. 아, 너 최고한테도 그럴 수 있어? 아, 못합니다, 이게. 아, 그만큼 최고가 우습다 이거지. 어? 그건 아니야. 아니, 그만큼 우습다 이거지 지금. 어, 이렇게 최고한테는 못하는데 왜 최고한테도 이렇게?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알았어, 알았어. 여기까지만. 니 똥똥 싸라, 그러니까. 알았어, 이제 딱, 근데 이건 여러분들 여기 있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 근데 형님. 금연형님 시작합니까? 아직 궁금해서 봅니다.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철구야. 아니, 형님이 꽂은 거 아닙니까? 아하, 철구가, 야, 철구야. 너 이거는 진짜 이거 방송에서 이거 오해 있고 그러면 안 돼. 네가 데리고 가자 그랬잖아. 어? 욕받이 한 명 있어야 된다고. 어? 제가요? 그래. 형님이 저한테 이용한 같은 이제 거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욕받이로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아하. 이걸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간에. 형님이 거루 형님 욕받이는 제 격이다 그러면서 거루 형님 운전 서트냐 시키자 그러면서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요. 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진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제 뭐하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저는 진짜 양심선언 하겠는데요. 지호 형님이 먼저 고리 형님을 운전 셔틀 시켜가지고 욕받이가 필요하다. 그래야 방송이 재밌게 산다. 그러면서 저한테 욕받이 고리 형님 데리고 가자 그랬잖아요. 솔직히 나는 저도 양심선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양심선언 하겠는데. 네, 그래서, 야, 아무리 봐도 요즘 분위기상, 야, 이거 갔다가 이거 이제 제대로 이제 폭동 날 것 같다. 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럴 때, 아니, 왜요? 그때 철구가 했단 말이. 아니, 왜요? 거리 형 가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막 어그로 많이 끌리고 막 이래서 오히려 잘 이용하면 더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하면서, 어?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고서 나는 아, 좀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랬는데 나는 지금 원래 거류 형이랑 안 엮이려고 해서 나는 지금 딱 단절했어. 형님 우리 길거리 지나가도 봐도 아는 척 하지 맙시다. 딱 이렇게 나는 이제 얘기를 해서 딱 선 긋기를 나는 확실하게 했는데 이제 철구가 이제 그래도 아, 하고 해서 어? 난 어쩔 수 없이. 형님? 근데 거류 형님 같이 사람 아닌 새끼 한 명 있어야 되잖아. 아니, 왜 좀 이런 말 하지 않겠구나, 어? 본 웃을 일이 아니야? 어? 너도 웃을 일이 아닌 게, 막말로, 거부 형 없었으면, 타켓이 딱 너야. 바로 욕받이는 너였지,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모르겠어요. 이런 말까지 하지 뭐 하지만, 거룡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이제 보험. 어? 지코 너야 여러분들 많이 그 아무튼 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이제 다 방송이고 하니까 이제 거의 뭐 드립이고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고요. 이제 내일 이제 여기 이제 일정을 이제 가볍게 이제 여러분들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9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 이제 내일은 이제 카메라맨은 이제 그 좀 미드 고블린 거 형 알잖아. 그 전문적으로 와서 딱 9시에 여기 강남역 여기서 이제 다 모여서 이제 그러고 가면서 이제 다 이제 거루형 또 벤 좀 벤이 있는데 솔직히 그만 벤 이럴 때 한번 좀 써야지. 그래서 벤을 타고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좀 용평으로 이제 좀 출발하고 이제 할 겁니다. 공식 방송은 아닌 거죠? 내가 막 일반 BJ고 한데 아 네 그럼 그런 검에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해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갖다가 근데 별풍선 왜 이렇게 안 터집니까? 아 근데 난 솔직히 아니 원래 이렇게 좀 약간 어중간하고 할 때는 좀 그래. 지금 뭐 우리가 뭐 풍선 받자고 해서 오늘 방송하는 거 아니잖아. 어? 아 근데 요즘 철구 이번에 좀 한 몇 주 쉬고 나오더니만 많이 건방져졌대. 예? 응? 근데 대단하긴 하더만. 방송 막 이렇게 하다가 채팅창 탁을 딱 올리고 아 이제 잠깐만 한번 보고 아니 나 한번 따라해볼게 건방지지만. 예. 자 여러분들 그래요 이제 뭐 정신없이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좀 잠깐 이제 별풍선 쏘는 타임 좀 가집시다. 자 쏠려면 이제 지금 쏘세요. 아 예 사청님 100개 감사드리고요.
아니 어제 너 하는 거 보니까 어우 막 빵빵빵빵빵 터지더라고. 클래스가 다른데 이게 똑같아집니까? 아니 진짜 따라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제 방 분들 두 분이 이제 200개씩 싸주셨습니다. 이 방 분들 뭐 누가 연애는 사치 형님이 인마 내 방송 회장님이신데 이씨. 아니 위에 있습니다. 아니 철철구 네가 좀 한마디만 해줘라. 여러분들 별풍선 좀 달라네요. 아니 어저께 하듯이 어저께 하듯이 어저께 뭐 그때 뭐 영식이 잘하더만. 여러분들 지금부터 아 여기 나와요. 여기 나와. 아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겠습니다. 별풍선 받는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사실 어제 그 철구 막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시청률이 진짜 큰 돈입니다. 진짜 큰 돈인데 하나 팽가이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싫어. 얼마나 싫어. 아니 근데 아무튼 어제 이제 그 철구 방송 보면서 와 이게 클라스구나. 와 하면서 아니 뭐 갑자기 천국에 막 몇백 개씩 막 그냥 짜자자자자자 터지고 하는데 어 그냥 그 순간에 한 만 개 땡기고 하더만. 예, 형님 근데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 형님 방은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야, 진짜 뭔 소리야? 어? 네? 뭔 소리야? 아무 소리 아닙니다. 저기 왜? 오, 뭐 이상한 거 하지 마, 임마. 예, 어? 여러분들, 근데 진짜로 지코 형님이 고려님 욕 빠지시켜야 된다고 지금 주제도 아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랬어. 농담 안 해. 아 진짜 껌창 찍고. 아니 진짜 고려 형님이 자기를 똥 맞은 줄 알아요. 예? 요즘 하고만 돼가지고 태몰 다르게 생겼는데. 예? 저보고 철구야 스키장 한번 가서 형 한번 살려줘라. 형 한번 이제 오나갈 클래스가 됐다. 너의 도움 좀 받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먼저 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지가 이제 다 짜고 내가 먼저 연락 한 척. 예? 저게 사람 새끼입니까 씨발? 예? 그리고 옛말이야지 커맨드 직구였지. 예? 그냥 학고방 직구 아닙니까?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하면 직구 형님 뭐, 아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 그랬죠. 요즘에는 뭐 직구 형님 뭐 얄마 그러면 야 뭐 개새끼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이랑 많이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예? 옛날에 배파랑이 앞에서 다독거지 손모으면서 찐따인 척 예? 이러면서 예? 진짜 그거 보고 걔 병신 새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병신 맞잖아요. 인정? 아, 안 되겠다. 이거 잠시만요. 이거 방지 좀 바꿔야겠어요.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지코. 철구. 모준. 피파이브. 뭐라 해야 될까? 피파이브. 뭐라 해야 될까? 흡혈의 서막. 흡혈의 서막. 그래, 이게 맞지. 취는 자기는 뭐, 자기 좋은 사람인 척 다 말하면서, 예? 진짜 나쁜 새끼가 뭔지 아세요? 예? 앞에서는 착한 척, 뒤에서는 막, 예? 남 비하하는 거, 예? 그게 제일 나쁜 새끼입니다. 지금 코형님이 요즘, 예? 대가리가 커졌어요. 아니, 근데 정치질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 진짜로. 나 가오를 너무 잡아요. 아니,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질 하는 거 보고, 와, 진짜. 아니, 무슨, 이거는 뭐, 빵모자를 써가지고, 뭐, 지가 뭐, 이거 뭐냐 이거? 근데 이건 빵모자가 아니라 베레모. 어? 빵모자가 아니라 베레모 베레모. 아 진짜? 모자라고. 아 일단 내일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지코 형님 또 가오를 잡을 것이고 고려 형님 운전석도 하실 것이고 예? 또 지코 형님 일하시고 이제 데려고 가는데 또 윤희한테 존나 찌쩍거릴 거예요. 예? 안 봐도 뻔해요. 예? 원래 지코 형님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가 뭐 스키 뭐 산에서 스키를 타니 한번 가보세요. 예? 진짜 밧줄 잡고 내려올걸요? 그 옆에 그 안전밧줄? 전형적인 허세부린 약간 찐따충이에요. 아 제가 뭔가 윤희나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일 이제 공개됩니다. 아니 뭐 백두산 스키부대? 그냥 젓가락 그러세요. 제가 농담하네. 아까 전에 제 흉만 아니었으면 진짜 이걸로 대가리 한번 찍어버릴게요. 아 진짜 농담 아니야. 너 나
한번 지원하게 한번 해줘. 아이, 사람 새끼 아닌 사람은 뭔 얘기를 해. 아니, 아까 전에 뭐, 여러분도 방송 들어가기 전에 원래, 지코현님께서 지혜 한번 참교시켜줘야겠다. 내가 이제 디스라는 게 뭔지 보여주겠다. 드립이라는 게 뭔지 보여주겠다. 한마디를 못 이겼다. 단 한마디를. 예? 단 한마디로 지혜를 못 이겼어요. 그러면서 지가 뭐 드립의 왕이라느니, 남자라는 게 뭔지 보여주겠나느니, 허세 막 존나 부리고. 저게 사람 새끼입니까? 그리고 강남에 방을 잡고, 예, 강남 남자인 척, 예, 돈 잘 버는 척. 그러신 돈도 없어요, 저런 사람들. 일단 면상을 보세요. 그지 새끼 같잖아요. 그냥 강남에 살면 자기가 뭐라고 된 듯. 그러면서 강남에 이사 왔죠? 예, 남들 BJ들 막 강남에 다 오니까 자기도 좀 어떻게 약간 좀, 야, 가오 사는 척 해보려고. 강남 사는 사람은 별거 없습니다. 로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그러냐? 맞습니다, 형님. 여러분들,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후 형님. 옛날에는 진짜 저도 직후 형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요즘에 좀 불쌍해요. 아니 진짜 무난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구 형님께서 요즘 많이 힘들하니 보여요. 진짜. 그래서 이번에 또 스키장도 지구 형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또 가는 것이고, 일단은 뭐 내일 잘 방송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예? 너도 좀 한마디 하세요. 아, 나 이게 진짜 정치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거 너 맞잖아 병신아. 뭐요? 욕기기 싫다며. 뭘 엮이기 싫어? 엮이지, 피지, 시청자들이 엮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 여, 이거, 나 오늘 방송 안 할게, 형. 아, 또, 또 이간질 한다, 또. 너, 엄마를 뭐 안 했어? 솔직히 말해. 아니,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그 방송국 글 지워. 또 왜 이렇게 봉준이 이렇게 선비란 소리가 맞냐? 역시 형님이 들어오자마자 방송 본인이 확 삽니다 이게. 봉준이 좀 잘하자. 예.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또 연애를 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회장님으로 등극하신 아우 또 사치 형님께서. 이렇게 또 아우 또 천기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이제 좀 근데 어떻게 됐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내일 이제 펜션 방송에 이제 어차피 이제 내일 좀 일찍 이제 모여서 이제 가려고 우리 집에 모였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 좀 전치는 느낌으로. 형님 근데 백풍선은 흐름 아니겠습니까? 아, 흐름은 지금 너무 안 타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근데 뭐 내가 뭐 어디 뭐 무슨 별풍선 바라고 방송하는 사람인가? 아니, 어? 맨날 며칠 수금하잖아요. 또 감사합니다. 제가 좀 담배 한 잔 피고 와야됩니까? 담배 한 잔 피고 와야됩니까? 아, 또 100개 또 철도 또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좀 봉준아 일로 와봐라. 근데 제 철거도 좀 오늘 이렇게 간만에 하는 거 보니까 좀 감이 많이 죽었어. 아, 예, 맞습니다. 어? 형님도 좀 죽었고. 나는 임만 좀 해서 난 좀 솔직히 좀 말해서 쟤네 진짜 철구나 지혜 쟤네는 무슨 말이 난 진짜 진심인지 모르겠어. 정말로. 예, 어? 아, 저 뭔가 애들이 좀 예전 같지가 않고, 조금 그러네. 내가 봤을 때, 요번에 이제 펜션 가고, 이제 이러면은, 그래도 이제 애들이 많은 기대를 하니까 이제 좀 재밌게 해야 되잖아? 예. 우리 둘이 잘해야 된다. 응? 예, 맞습니다. 진짜 예, 우리 예. 둘이 잘해야 된다. 어? 아무튼 뭐, 봉준이 근데 네 역할도 중요해. 예. 어? 예. 요거는 진짜 우리 둘이 캐리해야 돼. 예. 저도 죄송한데,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새끼,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피하려고. 아, 네, 아닙니다. 어? 예. 네, 아무튼 이제 빨리 이제 좀 방종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예. 어? 그러면은 이제 빨리 철거 담배 피고 하고 하면 화장실 갔다가 빨리 같이 둘이 들어와. 어? 예, 예, 예.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하고 이제 예, 좀 마무리 해야지. 아이 자꾸 여러분들 왜 노잼 그럽니까?
이제 어차피 다 이제 내일 이제 좀 다 제대로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어 다 오늘은 이제 가볍게 이제 좀 전초전 이제 이렇게 또 어, 형식으로 해서 어 좀 많은 걸 이제 좀 아끼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 방송이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 이제 좀 9시에 이제 좀 출발하고 이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한 못해도 못해도 한 7시 반 이제 그쯤엔 일어나서 뭐 좀 준비하고 이제 뭐 한 다음에 방제 철구봉준 흡혈해서 막 왜 방제 깔끔한데 요즘 뭐 여러분들 2016년에는 이제 이제 흡혈의 시대가 이제 좀 도래한다고 이제 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누가 흡혈 잘하는 사람이 방송 잘하는 사람이야. 흡혈해서 막 뭐 따고 해 방제 맞는데 왜 진짜 대흡혈의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좀 내일 방송은 이제 또 이렇게 또 봉준이랑 이렇게 해서 또 다 같이 이렇게 또 맞추고 이제 이런 방송이라 여러분들 많이 좀 기대들 해주시고요. 아니 근데 철구야. 예. 애들이 자꾸 봉준이 노잼이다 뭐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치? 이 언니. 저 새끼 원래 좀 약간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늘 조금 좀 노잼 각이긴 해. 네 언니.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둘이 잘 살려갖고 저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똥바지 근성이 있어. 예. 똥바지 우리가 뭐 어디다 내놔도 1인분 이상은 하는 사람 아니냐. 예. 뭐 공식 방송을 하든 이제 뭘 하든 간에 아무튼 뭐 우리 역할이 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 일단은 고리 형님 까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러게.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봉준이 저 새끼도 같이 욕받이로 해서 이제 그러고 가야 돼. 저 새끼도 내가 봤을 때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욕 좀 더 많이 먹어야 돼. 일단은 윤이나 아니면 쪽고부 아니면 음문의 여자 지금 이렇게 후보 아닙니까?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었어? 확정된 게 아니죠 윤이. 그래? 확정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일단 이난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약간 좀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예 그러니까 내일 일단은 좀 누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좀 약간 그 헬파티가 아니야? 헬파티가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긴 한데 그럼 여자가 너무 지혜 어차피 개 지혜야 뭐 컨셉 뭐 무조건 땡땡거리는 거밖에 더 있냐 솔직히 막말로. 걷다가 이제 제 미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준 방송인이라 이제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고 그래도 이제 조금 얼굴 마담이 됐든 좀 솔직히 좀 이런 말까지 하긴 뭐하지만 지혜가 얼굴 마담할 수는 없잖아. 맞습니다 형님. 근데 형님 펜션 방송 갈 때마다 여자친구가 바뀝니까? 그게 상남자지. 육식님이십니다. 식물에 먹으면 오래 만날 거 있어? 형님 막 결혼 안 해. 그냥 질리면 그냥 갈아치우는 거지 뭐 계획 같은 거. 천재야 좀 이런 말까지 하긴 뭐였지만 좀 솔직히 좀 결혼한 거 좀 후회는 하잖아. 지금 네가 임마 결혼 안 했어 봐. 아프리카 막 대통령이고 임마 뭐한테 어디 역캠이고 뭐고 뭐 다 뭐 씨부래 뭐 그냥 제가 그래. 형님 여십니까? 아니 근데 형님 좀 불안하게 납니다. 맨날 펜션 방송 갈 때마다 이제 헬파티에 좀 언니는 형님 여자친구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도 있긴 있었지. 아니 근데 좀 중간에 이제 그런 내가 헬파티 요소가 좀 있고 한 게 뭔가 헬파티에서 이제 좀 그런 웃음의 이제 포인트가 헬파티가 좀 잠깐은 있어야 돼. 한 시간에서 한 두 시간 정도. 기대가 참 됩니다. 근데 형님 중요한 게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경비는 그냥 솔직히 말해 그냥 우리 거루 형이랑 우리 네이시서 그냥 딱 뽐빠이 해서
딱 그게 깔끔하잖아? 그렇죠. 아이씨, 예전 같았으면 뭐 형이 팝이 되고 하면은 뭐 아프리카에서 뭐 밴드 빌리고 뭐 펜션도 지원받고 뭐 스키장 다 지원받고 해서. 근데 솔직히 원래 그런 거는 지금은 네가 팝이고 하기 때문에 원래 네가 해야 돼. 왜? 어? 제가 해야 된다고요? 그래. 원래 예전엔 내가 팝이고 하니까 다 내가 다 했었잖아. 그런 거 준비를. 어? 근데 어차피 너야 뭐 이제 그런 걸 아직까지 좀 할 이제 그런 게, 너는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어차피 고리 형님이 시다발이니까 시다발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노인네 이제 그거 이제 해서 하니까 내일은 그냥 아싸리 그냥 따 그냥 통화하게 딱 회비 그냥 뭐 우리끼리 뭐 막말로 뭐 쉬부로 뭐 돈 100만원씩 딱 걷어갖고 뭐 하는 게 뭐 그렇게 뭐 큰 일은 아니잖아. 어? 내일 장 기대가 뭘 에이 여러분들 거류 형이 왜 나갑니까? 그건 아니지. 같은 BJ들끼리 이렇게 다 하고 하는데 그냥 딱 그냥 아싸리 딱 공평하게 그렇죠. 그냥 한 남자 넷이서 그냥 딱 얼마씩 딱 해서 여유 있게 이제 이렇게 노는 게 낫지. 아 근데 진짜 기대돼요. 우리가 처음에 그때 이제 이전에 펜션 방송 갈 때가 거의 한 진짜 8개월 9개월 지났죠. 그렇지. 작년 뭐 하고 하니까 이번에 좀 멤버가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남자 멤버 이렇게 봤을 때 구멍은 없어. 근데 내가 봤을 땐 좀 봉준이가 오늘 같은 스타일로 가면 안 되고 좀 살아나야 돼. 같이 막 이제 이렇게 너네 둘이 방송할 때 막 이제 하는 것처럼. 오늘은 얘가 좀 내가 이제 좀 처음 방송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불편해서 이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이제 뭐하고 이제 우리 방송 끝나고 어차피 뭐 내일 방송할 거 뭐 주작회의도 하고 해야 되니까. 아니,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해서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좀 대화를 갖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또 내일,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왜 띄우시는 겁니까? 뭐? 이거 별풍선 내역 이거. 어? 그냥 원래 너 어떤 경우에 안 그러냐? 아니, 어? 달라 이겁니까? 아니 그냥 내가 확인하는 거지 이렇게 보면서 오늘 몇 개 받았구나 근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아, 너 오늘 좀 많이 못 받긴 했네요. 에이 우리는 그 별풍선 뭐 받고 못 받고 이제 우리는 원래 그런 걸 갖다가 그럼 철근 너 같은 경우에는 방송 딱 키면은 그래 오늘 뭐 몇만 개는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에 준비를 하고 그러고 들어가? 아니 저는 그냥 별풍선 안 보고 이제 이 플레이어 창 시청자 수만 딱 띄우고 그것만 보죠. 아니 진짜 뭔가 진짜 이게 약간 좀 이제 형님과 저랑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이죠. 형님 이제 별풍선만 쳐보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시청자 수 이런 것만 쳐봅니다. 아, 좀 예. 조금 다르긴 하죠. 그래? 예. 뭐 좀 오늘 뭐 하나 배우고 간다? 예. 이렇게 또 틀리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고 가야 돼. 저 새끼 뭐 화장실 가서 똥 싸나 뭐 하나 나오는데 일단은 뭐 그러면은 그냥 우리 둘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고. 일단 우리 그냥 차라리 내일 가는 이제 지인한테 같이 뭔가 좀 마지막 뭐 지인한테 인사라도 하면서. 그치 그것도 네. 좋지. 네. 그것도 제가 부르겠습니다. 야 민준아. 자 여러분들 아니 이제 좀 내일 이제 일찍 일어나고 이제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아침 9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1박 2일로 이어지는 이제 좀 대장정에 이제 이렇게 또 서막을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건 뭡니까? 그렇지? 한번 쳐봐. 소리가 잘 듭니다. 치면 안 돼. 살살 어느 정도. 아니 잘생겨서 보여주려고. 잘생기긴 했지. 근데 갑자기 부엉이 치를 넌 왜 왔어? 부엉이? 내가 누구야? 아니 근데 이 어디 맨날 방송 나올 때마다 이렇게 부엉이 티를 입고. 오빠 이거 누가 그린 거예요? 그거 몰라. 누가 팬이 뭐 좀 그려다 줬지. 나도 그려. 나도 그거 하고 싶어. 그러면 몇 시부터 시작하는지 좀 시작하느라 이게. 그러니까 내일은 일단 그 9시부터지. 9시부터. 일단 앉아있지. 봉준이 일로 앉고, 철구 일로 앉고, 봉준이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임마. 얼굴 다 나오게 하려면은, 그냥 편하게 앉아. 아무튼 뭐,
지혜도 이제 오늘 보니까 막 이제 간만에 이제 이렇게 또 펜션 방송 가고 한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좀 들떠 있는 것 같아. 네. 그제? 철구도 그렇고, 뭐 나도 그렇고. 어? 흔히 여자친구는 왜 얼굴 안 나오십니까? 아이, 쟤 뭐, 쟤 방송이랑 다르잖아. 어, 아직까지 이제 좀, 어, 뭐 그런 거 있어서. 그치. 뭐? 아니,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가족 같긴 하다. 예. 어? 예. 어, 그래도 역시 지혜의 힘에, 어? 어, 공주 아닙니까? 아프리카 이제 공실. 자, 아무튼 뭐 내일 이제 좀 일찍 일어나서, 우리 또 9시부터 여러분들 이제 좀 정확히, 어, 방송 이제 시작하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어? 마무리 멘트. 마무리 멘트 봉준이가 해, 어? 어? 네. 아, 제가 오늘 지코 형님이랑 처음 봐가지고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일단은 불편하게 보셨던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은,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또 킹봉준이다 이제 하는 걸로 이제 면모를 보여줘야죠. 예예. 우리 뭐든 에이스 어차피 뭐 철구 부부니까. 예? 어. 또 기대하는 것도 많고. 어. 지혜도 좀 가서 아까 뭐 내가 좀 방송이고 뭐 하고 해서 좀 이해해줬다만. 어? 오빠 같이 극딜하셔야 재밌죠. 야 그만 좀 해. 제발 좀 끝까지 이길라 그러지 말고 좀. 아니 그냥. 어. 좀 잘하자. 어? 네. 어. 그래요, 어,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빨리들 이제 좀 이제 집에서 쉬고, 어, 내일 이제 좀 일찍 9시에 펜션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내일은 이제 어차피 뭐 무조건 이제 좀 뭐 철구 방송으로 해서 이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9시에 뵙도록 합시다. 자, 네, 그럼, 어, 감사합니다. 아유, 꺼져, 이 새끼.